본인은 사시면서 네. 지금 날까지 예를 들어서 험난한 일을 하셔야 돼요. 험난한 인생이라는 거는 직업을 또 험난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이 내가 내 사주를 풀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손에 칼과 한 손에 총과 그런 직업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무슨 엄청 고난한 일을 하고 사셔야지 흐지부지한 이런 일반인 직장인 같은 펜 붙잡고 사는 일을 갖고선 살면은 안 돼요. 왜? 내 마음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내가 기복이 너무 심하고 내가 슬럼프에 내 스스로가 담가져요. 푹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 인생이야. 그만큼에. 그리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해. 강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더라도 나를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비율이라는 거는 내 기복이, 내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귤은 잘 까지잖아요. 잘 까지잖아요. 그러면 속내를 잘 드러나잖아요. 귤 같은 경우는. 근데 오렌지 같은 걸, 오렌지나 자몽을 깔려면 도구나 이런 필요한 게 있죠. 그러면 본인이 그거에 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뚫고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3년 전, 4년 전 그 무렵부터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어야 돼요. 금전적이나 일이나 네. 사람이나 네.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너무 버거웠어야 돼요. 그러면 구설과 간제가 안 꼈었나요? 특히 뭐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러면 왜요? 또 하나만 물어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네.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켜야 돼요.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줘야지. 아 예. 예, 그런 비슷한 게 있었죠. 예. 그런 게 있어야 돼. 예. 왜? 내가 3, 4년 전에 운이 잠시 잠깐에 하락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하락을 했어야 되고 올 가을 수전부터는 내가 새로운 일을 다시 투입이 돼야 되는 시기야. 올해 가을이요? 올 가을부터. 무슨 컴퓨터하고 뭐 이렇게 연관된 게 있으신가요? 지금 하는 일이 온라인 MBA 하고 있어요. 컴퓨터하고 컴퓨터 온라인 컴퓨터, 영어 컴퓨터하고 연관된 일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 일을 내가 올 수전에 놀까 말까 고민 중인 거야? 그렇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좀 찾아봐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기준선이 없어서 네. 왜 그렇냐면요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형을 하면 무역하고 연관된 일이잖아요. 무역하고 연관된 일인 거는 맞는데 소리 나는 직업을 조금 선택을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소리 나는 직업은. 소리 나는 직업? 예, 뭐 지금 제가 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행사 비슷하게 이제 페이를 받고 이제 공연을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고. 그게 올해 바쁠 것 같은데요? 올 초까지는 괜찮았죠, 이제. 그렇죠. 예, 근데 가을 때 되면은 바쁘게끔 들어와요. 바쁘게끔 들어오고 올 가을부터는 본인이 운이 내가 바닥을 치라는 운이 아니라 올라가라는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괜찮게 들어오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별 아닌 이별이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돼요. 이별? 아 예, 있었죠. 그렇죠. 예. 이별이라는 게 뭐 여자친구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사람하고 생리별 아닌 생리별을 했어야 돼요. 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생리별 아닌 생리별을 했었어야 된다는 소리는 내가 그만큼의 옆에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별을 해야 되는 수준이야. 그래서 3년 전에 또 하나만 물어보면 내 자리가
변동이 들어왔었어야 돼요. 어? 그러면 3, 4년 전에 어디를 이동을 하셨나요? 3, 4년 된 딱히 없고요. 5년. 네. 3, 4, 5년. 2년 그 무렵에. 전에. 네. 1년 전이죠. 1년 전에.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자영업 쪽으로 이제 돌아선 케이스라서. 아, 근데 네. 그게 조금 늦은 케이스인데 3년 전에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나요? 네, 3년 전부터는 그쵸? 그런 생각이 좀 있었죠. 어, 네. 근데 3년 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차라리 움직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늦게 움직인 그런 마음이 왜 들까? 아, 책임감이 있잖아요. 어. 그 하나의 회사의 이제 프로젝트를 끝낸 이후에 저도 이제 천천히 알아보면서 제 길을 좀 근데 만들어서 가려고. 말 끊어서 미안한데 나도 모르게 왜 늦은감이 있다라는 게 뭔 말이야?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발을 남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끝물에 내가 어떻게 보면 발을 디운 격이고 그런 분야에서 그런 분야에서 남들처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돈 벌어 먹더라도 같이 이렇게 같은 시기에 그랬으면 좋았는데 남들이 다 알맹이 빼먹고 남들이 알맹이 다 빼먹고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그 옆에 주위에 덤으로 있는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혼자 허우덕거리면서 가고 있는 격이래. 나도 지금 뭔 말인지 난 몰라. 지금 내 점사가 지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이 늦은 케이스가 돼 있다. 지금 그래요. 근데 그 늦은 감이 내년 수정. 내년. 지금 앞으로 후로 3년을 더 보고 있는 거야. 후로 3년을 내가 거기에서 잘 버틸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누구를 투입을 또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아니요, 뭐 딱히 투입을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 지금 있는 사업은 이제 미래 비전이 좀 없어서. 그러니까는 또 한 사람을 누구를 투입을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사람하고 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한 사람을 또 투입을 해서 또 다른 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는 세 가지 일을 지금 세 개가 지금 나한테 고민이 들어와요. 네, 맞아요. 세 가지. 세 가지의 고민이 들어오는데 왜 나한테는 그게 지금 다른 사람하고 그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게 나한테는 왜 내 머릿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 해라 마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런 게 아무런 느낌이 왜 없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말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를 하면은 어떨까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기까지에 내가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내면이 이렇게 뜨기까지가 많이 본인이 고생을 할 것 같다라는 게 뭐야? 많이 고생을 할 것 같다는 건 뭐 금전적인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금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요. 혼자 버겁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혼자만 그게 하기에 너무 버겁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엎어진다는 소리가 들려요. 뭔 말인지 알죠? 내가 맘먹은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졌으면 좋은데 그게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점이 나한테 들어와서 순간에 엎어지는 걸로 들어오고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 말고 다른 거를
하려고만 먹어본 생각은 없어. 이런 소리 나는 쪽으로 조금 분야를 더 넓혀보는 거는 어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그쪽에 이제 하여튼 장구 치면서 뭐 노래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고 이제 주기별로 이제 영상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기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요. 그래갖고 그쪽을 하는 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아니면은 지금 하는 일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것만으로 이제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으니 돈벌이도 많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사업을 해서 이제 그거를 충당하느냐 이제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소리 나는 쪽으로 더 확장을 하는 걸로 느껴지고 그쪽이 아마 더 가면 괜찮아질리고 이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짧대요. 짧고 내가 맘먹은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만큼의 기대치가 분명히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나한테는 느껴지고 지금 그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쪽 일을 느끼면 재미가 없어요. 소리 나는 일 말고 다른 일.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쪽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지금 일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네네. 두 가지 쪽을 지금 하나를 뭐 접고 또 다른 거를 하려고 하든 뭐 투잡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쪽은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걸 앞으로 뭐 전망이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무당이 봤을 때는 솔직히 많이 기복이 심하다. 일 쪽으로 봤을 때 내 성격이 아니라 일 쪽으로 봤을 때 기복이 심하다 그러면 뭐 들쑥날쑥 그게 뭐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들쑥날쑥 그런 것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만약에 올 가을부터는 쏠릴 걸로 나는 느껴진다. 운이 그렇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아무래도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뭐 유튜브 그런 걸 떠나서 내 사주하고는 맞아요. 내 적이랑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신다면 키워간다면은 내가 봤을 때는 더 괜찮다. 그리고 그런 쪽에 사람들로도 인맥을 키워놓고 나면 본인이 가는 길이 더 빠르실 거라는 거를 나는 지금 내 점사로는 그렇게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조금 고민이 있어갖고 찾아뵌 거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앞으로는 지금까지 작년까지 본인이 하신 것만큼의 내가 성취감을 못 느꼈어요. 오늘 보면. 오늘 봤을 때는 너무 기복이 심했어. 어느 해는 괜찮고, 어느 해는 내가 힘들고, 어느 해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점사가 조금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본인은 돛줄이 되게 강해요. 돛줄이 강하다라는 거는 산천을 다니고 동남서북으로 움직이고 다니고 소리 나는 직업을 많이 듣고 뭐 옆에서 뭐 겪고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얌전히 앉아서 펜만 붙잡고 붙잡고 일만 하신다면 내 마음속이 뭔지는 모르는 항상 만족감을 못 느끼고 살으라 해요. 그리고 내가 뭔지는 모르게 이 마음이 돌덩어리가 항상 앉아 있는 것 마냥 항상 이게 얼굴에 이 일적으로만 봤을 때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저런 걸로 다른 분야를 바꿔서 만약에 조금 하신다 하면 내가 인생이 제2의 인생을 다시 살 일이 분명히 있고 이게 운이 조금 바뀔 운이 있고 상승세를 조금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가을부터는 있어요. 작년부터는 분명히 괜찮았었어야 돼요. 네, 작년부터는 분명히 괜찮았어야 되고 운이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내가 직업의 선택만 잘 하신다 하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더 금전이 이제는 모아지라는 수전이지 금전이 나빠지라는 수전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네, 많이 했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보이지 않는 눈물이 한강을 아마 한강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그만큼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의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 소리는 직업을. 내가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내 직업에 문제점이 많았을 거예요. 항상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거를 해야 되나, 그냥 이걸 꾸준히 더 갖고 가야 되나, 내가 미래를 보일까 안 보일까, 그런 게 항상 머릿속에 숙제 아닌 숙제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게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참 아까운 케이스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일찍 시작했었으면은 저도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이 소리나는 쪽으로 이제 약간 이제 일적으로 이제 약간 줄어드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생각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튜버 이제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맞습니다. 네. 그쪽으로 그쪽 분야로 많이 조금 키워봐요. 다양하게. 그러고 나면 내년 수전에는 분명히 괜찮아질 일이 있고, 여기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마지막 거는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고 지금 하는 거를 조금 더 하게끔 보인다. 접어 보이지는 않아요. 접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투잡으로 움직이게끔 보이면 올보다 내년에는 더 안정적으로 갈 일이 있다. 돈을 갖고 타고 났는데 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제 사주에 일확천금의 그런 뭐 기회라든지 운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앞에 돈이, 돈다발이 떨어졌더라는 거는 거짓말이고, 본인은 고생해서 내가 공짜로 들어오는 돈보다 내가 내 몸으로 움직여서 내가 내 지식으로 풀어먹어서 들어오는 돈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감이 뚝 떨어져서 내 입으로 넣어주는 돈은 없다. 그렇죠? 왜? 내가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렇죠. 그쪽 일단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라서. 발품을 파는 만큼의 내가 거기에 대한 성취감은 분명히 떨어질 거다. 그만큼의 보상은 떨어진다.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후자에 말씀해주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사람의 동업, 사람과의 동업, 그리고 나에 대한 또 한 번의 고비가 들어오는 거는 동업을 해서 내가 명의를 잘못을 했다가 거기에서 조금 금전에 손실이 날 일이 있고 이 사주는 나랑 경찰서가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된다는 거는 구설과 간제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낀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주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하시고 사람을 관리를 하시더라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만 조심해 놓고 나면 그래도 돈은 따라온다. 작년부터 운은 괜찮았어. 근데 내 직업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만지는 게 만족을 못 느낀 거죠. 풍족하게 내가 만족을 못 느낀 거지. 완전히 뭐 여유 있게 두 손 두 발 뻗고 편안하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아니라 뭐 남들처럼 뭐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작년부터 운은 괜찮았다. 운은 괜찮았을 거예요. 네, 운 좋았어요. 형님. 괜찮았어야 돼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도 괜찮아요. 올해도 괜찮고 올부터는 이제 상승세가 이제 올라가요. 가기 때문에 그것만 잘 해서 내가 생각을 잘 하셔서 조금 시야를 더 넓히고 분야를 더 넓히고 키워가면은 괜찮아요.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